아니 여기 시장인 건 알겠는데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걸 드릴 테니까 설 분위기를 조금 시장에서 담아보셔야 돼요. 설 분위기요? 나 그럼 뭐 어묵도 사주고 이러나? 좋아, 맛있는데. 아니 진짜 맛있어. 아 그럼 한우도 사주고 이래, 설 전이니까? 그건 안 돼요. 아니 김영란법이...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장의 정을 한번 설 전이니까 듬뿍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설탕소다. 사장님, 이거 생선이 엄청 큰데. 네. 얘는 농어 맞죠? 참치. 예예, 예, 예. 잘하시네. 와. 명절 때면 이렇게 큰 생선들이 많이 나가요? 네, 주로 많이 나가죠. 우리 지역에서 제사상에는 어떤 거 올려요? 이쪽에서는 이제 전도, 명태전도 올리고 이것도 이제 농어나 돼지나 청어나 많이 올려요. 어떻게 좀 약간 지금 명절쯤 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나요? 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네. 예. 그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와요?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조심 들어오니까 네. 사람이 그렇게 막 붕기는 것 같아도 약간 뭐 오전에 좀 나오고 오후에 좀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아. 작년에 이맘때 보고 안 봤어요. 명절 나전에 보고 안 봤어요. 아 작년 이맘때 보고 안 봤어요. 엄청 네. 보고 싶겠네. 예. 네. 아들 보고 싶어. 너 내일 10월달에 장가 가잖아. 많이 마음도 바쁘겠지만 열심히 화이팅. 엄마도 화이팅 이라니까 너도 화이팅.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 우리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도 좀 약간 그런 게 느껴지나요? 시장에서 오는 분들. 그렇죠. 세 개를 살 거 하나 뭐 두 개 살 거 하나를 사던가. 아. 예, 꼭 필요한 것만 사시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과일도 여러 가지로 한번 먹어보고 뭐 저것도 먹어볼까 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꼭 필요하고 내가 꼭 먹어야 될 거, 꼭 사야 될 거 이런 거 위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면 너무 비싸면 그냥 가시죠. 아 그냥 예. 가시죠. 사장님은 코로나 끝나고 친구를 가져가고 코로나 끝나고요? 네. 친구 만나고 싶죠. 아, 또 장사하시니까 친구를 잘 못 만나시는구나. 네, 이제 자유롭게 저기 모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저기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하고 만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마스크 벗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싶어요. 네. 과일도 많이 사러 오라고 한번 해주세요. 시장에 오세요. 맛있는 과일 있어요. 방금 과일 가게에서 이렇게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되게 마음 따뜻한 소리를 들었어요. 비록 내가 과일 하나를 더 이렇게 덤으로 주고 많이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또 다시 오고 손님을 데려오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따뜻해서 굉장히 감동을 또 받았네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직계 가족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세요? 자녀분들 손주 뭐 이렇게 해요? 13명. 되게 대가족이네요. 근데 못 오는 게 뭐예요? 둘이만 있는데. 아 둘이만 계시는 거? 누구도 못 오고? 자녀분들이 다 타지에 계시고? 네. 그러면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그러죠. 지금 못 본 지가 얼마나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 아, 자녀분들 못 보신 지? 그러죠. 코로나 터지고 못 봤는데. 아, 아예 못 보셨어요? 네. 어떨 때 제일 생각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 코로나 없어지면 우리 다시 만나자. 건강하고 행복해.
번 있는 거 진짜 천이 엄청 많아요. 오호.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우리 코로나 전에 봤잖아요. 그러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좀 약간 더 건강도 좋아지시고? 이제 좋아져 나이가. 나이가 먹으러 올게. 그 예년에 비해서 또 어떠세요 요즘에는 그 예전이랑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코로나라 네. 아무래도 손님이 들어오고 네. 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지. 이제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집밥을 먹다 보니까 많이 사. 아, 많이 전도 사가지고. 전도 사고. 아니 뭘 제일 많이 하고 싶으세요? 뭘 제일 많이 하고 싶냐고? 네, 뭘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혼자 전쟁이 들어가지고 여기 뭐야 코로나 끝나면 아무래도 더 손님들이 더 오고 그러면 더 좋지. 더 나이가 먹었더라 해. 이제 나가 한 몇 년은 조금 더 해야지. 아, 더 건강하게 장사를 더 오래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딸이 이제 명절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데 못 도와주니까. 아니 딸이 명절 때마다 와서 도와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못 오고 못 오고 아쉽겠네요. 아, 근데 더 이뻐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더 잘생기죠 그렇구만. 그때 그 감독님도 여기 감독님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어머님. 네. 4년 전에 이 전집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스크를 쓰지를 않았었어 사실. 그래서 뭔가 예전 생각이 진짜 많이 나네요. 어머님도 요즘에 이제 더 건강하게 오래 하고 계시고 싶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장사 더 오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자. 와, 맛있어, 근데. 아니, 진짜 맛있어. 생선살로만 만들었대.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가장 명절에 많이 먹는 명절에 꼭 있어야 되는 그 떡. 와. 뜨거워서 무슨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떤 맛이냐면요. 밥을 막 밥통에서 막 꺼내가지고 바로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그 밥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입안에서 내가 다 그 밥을 씹어야 되는 그런 탄력감. 와. 올 한 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지인분들도 이렇게 자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목포 지역이 자영업으로 이렇게 종사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발 좀 편안하게 같이 돈 벌면서 같이 웃을 수 있게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올해도 화이팅은 대박 나시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는 되게 많이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도 사라지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힘든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도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약간 살만한 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그 뭐랄까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또 막 그렇게 추운 분위기는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많이 시켜 먹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마스크 잘 쓰고 근처 시장에 가셔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좀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